MBC 강원영동 시사 프로그램 라디오 동서남북입니다. 네, 엊그제 10월 29일은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치분권을 이야기하기엔 요즘 지역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요. 오히려 지방 소멸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죠. 부실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분권은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전지성 부연구위원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내년도 정부 예산이 513조 5천억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뭐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를 하면 조금 깎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큰 폭의 변동은 없을 텐데요. 자, 그럼 강원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아, 예. 그 정부 예산안 가운데 2020년 그 강원도가 이제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비중이 약 6조 7,30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전년 대비했을 때 약 그 6,50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 등을 반영한다라고 최종적으로 생각할 때 최종 이 가운데서 강원도가 차지할 국비의 규모가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6조 7천억 원이 배정이 되고 뭐 지난년보다 또 6천억 원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사실 몇 조, 몇 천억 원 굉장히 큰 돈인 것 같긴 한데 실감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큰 돈이지만 항상 좀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게 예산인 것 같아요. 특히 강원도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한 편인데요.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과 또 지방에서 바로 걷어서 사용하는 세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 예. 엄격하게 말해서 차이를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부 예산 그 14조, 15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컨대 2019년도 올해 이제 당초 세입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강원도 전체 예산 규모가 약 한 14조 7천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이제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 사업과 같은 기타 이제 보조금 사용 예산 비중이 약 10조 정도를 차지해서 전체 예산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중앙에서 이제 주는 이전 재원이 상대적으로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의 조성과 활용의 목적을 가짐에 따라 용도가 이제 좀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원의 조성 규모에 대한 향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걷어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들을 가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자체는 이제 필요에 따른 사업을 예산을 반영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차이를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은 미리 정해진 그 목적에 맞게 반드시 그곳에만 사용을 해야 하고 또 우리 세금은 지방에서 좀 자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미리 정해진 곳에만 써야 하는 그 돈이 우리 예산이 7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조금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는데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분권부터 이뤄야 할 것 같은데요. 뭐 몇몇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고향세,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아, 예. 그 지역에 이제 아무래도 그 어려운 현실을 좀 타개하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도모하기 위해서 개인이 지방자치에 원하는 금액을 일정 부분 기부하면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통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기부금액을 100원이라고 하면 이 가운데에서 국세가 90일, 그 다음에 지방세가 9 정도로 분담돼서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이 조세의 수직적 이동을 좀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이전 효과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의 확충까지도 연계를 하겠다라고 지금 기획이 되고 있고요.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에 지금 반영돼서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같이 함께 연계 논의되어져 오고 있으며 20대 국회에서 약 이 관련한 15개의 관련 법률이 지금 재개정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제력은 없고 정말로 내 고향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지방세의 비중을 좀 높이더라도 강원도의 경우엔 뭐 인구도 적고 경제활동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방세의 규모나 증가 수준이 좀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아, 예.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이제 재정분권이 어렵고 좀 자립이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국가에서 내려주는 그 이전 지원의 비중이 70%를 차지한다는 것 자체는 강원도의 그 인구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배경에서 이제 그 통계청에서 계속 발표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 심화에 따른 이 복합적인 상황들이 좀 함께 연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고 있고 또한 산업 구조 역시도 녹록지 않은 상태에서 도 재정의 확충으로 연계한다라는 것 자체에 근본적인 지금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세금을 거들 인구도 좀 적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1인당 세금을 뭐 갑자기 막 늘릴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세금을 더 거둘 수가 없다면 이제 있는 돈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답일 것 같은데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시급한 일이 뭔지, 꼭 필요한 일이 뭔지, 뭐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예, 아마 제일 어려운 질문 가운데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지자체의 그 재정 여건에 대해서 좀 엄격한 검토가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출 계획에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지역의 단중 장기적인 여건 변화를 좀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수익과 지출에 대한 예측성도 좀 일정 부분 담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에서 원하는 즉 주민 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장기 재정계획으로 좀 실시간적으로 반영하는 연계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수행 시기라든가 효과성을 좀 전체적인 관점에서 쭉 늘여놓고 언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도 좀 예측한다라고 하면 시기별 재정 투입에 좀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측면으로 접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고 또 낭비된 점은 없는지 살펴보는 일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지금 아마 그 현 정부에서도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책무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모니터링의 강화라든가 사업의 수행 단계별 좀 참여의 다각화가 지금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중앙 또는 지방의 재원이 투여되는 이제 재정 투자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집행 그리고 성과에 대한 평가나 차년도 예산 계획과 계획으로 반영하는 일련의 그 수행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모니터링 강화가 지금 필요한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 주민이나 이해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가 좀 더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업의 효과를 좀 증대하거나 아니면 인지도의 제고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책무성 강화로 좀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나은 기대가 가능할 것으로는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내년이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강원도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까운데요.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강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지막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원도가 지금 인구는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반면에 관리하는 면적은 되게 넓습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지자체가 그 자체 재원, 세금을 통해서 사업을 충족할 수 있는 재원 규모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강원도 전체적으로는 그 새로운 이제 신규 재원, 뭐 고향사랑 기부제라던 아니면 지역자원 시설세라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자원 시설세라던 이런 부분에서 신규 재원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고요. 또한 그 기존부터 이제 그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국가재정조정제도로서 그 교부세 제도와 같은 이제 이전 재원, 재정을 조정해주는 제도에 대해서 좀 이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강원연구원 전지성 부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